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도 2014년에 발의하고 2020년에 여가부 찬반 조사 결과까지 있다. 지난번에 상정할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관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럽거나 우려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간다?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장관께서 이거를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 논란 뭐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PPT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임기 내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지금 남은 입법 예고에서 국회 제출까지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막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도 정기 국회 내에 그 국회 제출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21대 국회가 곧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이걸 발표만 하고 야당은 패싱하고 이제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총선 기간에도 또 논란이 막 증폭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임기 안에 이걸 모든 사회적 논란과 이런 것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안 올립니까?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의 저 법제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지금까지 안 해온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인기 끌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 왔을 겁니다. 이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렇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한국형 제시카법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 여당과는 이게 1년 가까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어제 보니까 민주당 소속인 화성 시장께서도 환영 입장을 내셨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님 비롯한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열고 논의하겠습니다. 예.